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. 오늘 백스라이더 한 대 안장을 2인용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기존에 있던 안장을 때릴 때 볼트 6개 푸는 게 상당히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요. 풀러놓은 상태에서 얘만 볼트만 조이면 되는데 볼트는 총 7개, 기존의 6개의 앞에 부분 하나 해가지고 총 7개인데 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렌치도 2개, 3개 이렇게 전동까지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 이걸 한번 빠르게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렛츠고. 와샤가 하나 있는데 와샤를 꼭 끼워서 장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한 번에 다 박지 마시고 위치를 맞춰놓고 안에가 너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게 강제로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. 볼트는 총 6개인데 홀을 잘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. 어느 정도 이게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지만 그럴 때는 렌치를 잘, 나사가 두세 바퀴는 고정이 돼야 돼요. 그래야지 괜찮습니다. 으자자자자 끼우시고 빠르게 조이면 됩니다. 그렇게 꽉 조여주고 자, 볼트 7개를 조여주시면, 자, 2인용으로 바뀌었잖아요.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뒤에 분이 탈 수 있는 이 발 받침 풋페그 세트로, 이건 굉장히 간편한데 요거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. 요 안에 딱 넣어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. 얘도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한번 세팅하겠습니다. 몇 미리 볼트냐, 얘는 6mm예요, 6mm. 그래서 살짝 전동의 힘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. 전동의 힘을 이용해서 살살. 왜냐면 너무 세게 들어갔을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페인팅이 돼 있거나, 페인팅이 돼 있네. 아, 여기구나.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. 여기. 이쪽에다 살짝. 자, 이렇게 짱짱하게 완료가 됐습니다. 굿이죠? 자, 그렇게 2인용 시트하고 풋패그하고 세트로 완료가 됐습니다. 이 상태로 되면 앞에 한 분 앉고 뒤에 한 명 앉고 이렇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2인용으로 최고입니다. 엑스라이더 튜닝 해서 세팅 곧 나가겠습니다.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